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 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을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